수많은 시험을 보셨단 말이에요. 그죠? 시험을 본 게 아니고. 예, 예.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. 예, 예. 김경태 PD라고 있습니다. 예, 예, 예.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. 예. 웃으면 보기 와요. 예, 하여튼. 예, 예. 그분이 그러더라고. 니 좀 온나, 이래. 어. 니 이번 11월에 MBC 개그맨 예. 2기 시험이 있는데. 예. 시험 보러 오느라. 예. 오느라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첫마디가 그 돈 많이 줍니까?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돈 많이 준다. 어. 그래서 내가 예, 내가 갑니다. 예. 근데 10월 17일 날 그에 10월 유신이 나버렸어. 아이고. 그래서 시험을 못 봤지. 네. 그때 시험 봐서 뭐 김병조하고 이용식이 네, 네. 그분들하고 같은 동기가 됐을 거야. 제 선배님이 될 뻔했네. 그렇죠.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지. 육사로 갔으면 또 인생이 바뀌었고. 그렇죠. 육사로 가 있으면 감옥에 가 있었고. 육사 갔으면 감옥에 가서. 감옥에 가 있어. 이 유신헌법이 아니었으면 개그맨이 됐을 거고. 그렇죠. 내가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. 많은 분들이 강호동에서 그래요. 형님, 대선 TV 볼 때마다 내가 나와 있는 것 같다고. 왜? 닮았다고. 왜? 네, 이미지가. 그렇죠. 그렇죠. 예, 예, 예.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. 그죠. 예. 나로 주는 영광이죠. 예, 예. 아니, 그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. 예. 답답하시네. 아니, 그래서. 참 답답하네, 이 사람. 그 성깔도 있잖아요. 지 성질대로 살잖아요. 그래서 요즘 그 유행하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. 예. 뭔가 이제 저하고 대표님하고 얼굴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. 옷 입은 거에서. 그래서 얼만큼 닮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별 차이가 없는데요. 비슷합니다.